코로나19가 3년째 계속되면서 예술가들은 전시나 문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해 작가의 꿈을 좀처럼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 대학과 청년 예술가들이 음악, 미술, 웹툰을 3차원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에서 전시 공연장을 구축하고 전국 최초의 예술제를 개최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3차원 가상 공간에 만들어진 전시 공연장에서 국내 최초로 메타버스 예술제가 열렸습니다. 사용자를 대신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아바타가 가상 공간에서 전시와 공연을 하는 겁니다. 가상 공간에 실현된 대학 캠퍼스를 전시관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젊은 대학생 작가들의 다양한 분야의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집안에서도 간단한 컴퓨터 키보드 조작으로 누구나 아바타가 되어 미술학도들의 창작품을 자세한 소개와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웹툰 전시관에서도 각 분야의 작품을 즐길 수 있고 오케스트라 수준의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음악관도 들를 수 있습니다. 음악, 미술, 웹툰 상담 부스, 대강당, 게임존까지 설치됐고 상담 부스에서 분야별 담당자들로부터 궁금한 점을 직접 물어보고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건대가 개최한 메타버스를 탄 예술제는 이 대학 음악, 미술, 웹툰, 건축전공 학생 등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한국청년과 예술가 조합원들이 개최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공연 예술계가 많은 타격을 입었는데요. 이번 메타버스 연주회를 통해서 코로나에 걱정 없이 공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점에 있어서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악관 내에서는 이 대학 음악교육과 구성원이 펼치는 클래식 공연을 볼 수 있는데 공연은 온 오프라인 혼합형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메타버스 예술제를 통해 문화예술과 ICT의 융합이 먼 미래가 아닌 손에 잡히는 미래가 됐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전국 첫 시도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 젊은 청년 예술가들이 또 세계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도약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예술제는 오미크론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의 청년 예술가들은 물론 공연 예술계에도 전시 문화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